일단은 스톡을 먼저 분리를 하고 빼두고요. 그리고 요거 차징핸들 분리, 안 쓰는 것들 위주로 다 분리를 할게요. 차징핸들 분리, 그리고 핸드가드, 핸드가드도 분리 쓰질 않을 거니까 빼고, 그 다음이 요 부분, 요 부분을 분리를 하기 전에 앞쪽에 이제 삼각불 요 부분을 분리를 해야 됩니다. 자, 상부를 지금 다 이렇게 테이크다운 시켰어요. 그리고 핸드가드까지 아까 교체를 했죠. 그러면 이제 삼각부를 뽑아야 됩니다. 이 삼각부를 뽑을 때는 조금 정리를 해둘게요. 옆으로 좀 옮겨두고 잘 아셔야 될 게, 첫 번째로 자 1.5mm 짜리 그 육각 렌치가 필요합니다. 육각 렌치에 보면은 여기 지금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요 사이에 1.5mm 짜리 육각 렌치 나사가 하나 박혀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이 삼각불 옆으로 꺾어서 90도로 꺾어 보면은 요 안에 있습니다. 요 안에 있는 나사를 하나 풀어 주세요. 요거를 요렇게 요 육각 무드 나사가 하나 있습니다. 요거를 뽑아 주시고요. 요거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이쪽에다가 잘 보관을 해 두시고, 나서 두 번째가 이제 삼각부를 뽑으려면은 요 여기 보이시는 여기 보이는 무드 나사와 여기 보이는 무드 나사 핀 두 개를 핀 펀치를 이용해서 뽑을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지금 요런 고무 판이 있으면 좋죠. 요런 데 올려 두고 핀 펀치 요거 핀 펀치 툴이 있습니다. 요거를 이용해서 요거를 고무를 살살 빼주시면 돼요. 예, 방향이 있습니다. 방향이 있고요. 지금 제가 바라보는 기준으로 요렇게 삼각불이 위쪽으로 향하고 있죠. 위쪽으로 향하고 요래 그대로 놓는다 생각하면 돼요. 여기서 치셔야 돼요. 치시면은 자 요렇게 핀이 두 개 나오고요. 왜 방향이 있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은 여기 요 핀에 보면은 요 오돌도돌한 부분이 있고 밋밋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장착할 때는 요쪽에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게 맞고요. 뺄 때는 이쪽에서 눌러서 빠지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바라보는 삼각불이 위로 향한 상태에서 요렇게 해서 빼고, 쪼을 때는 여기서 조금 안 되고 쪼을 때는 뒤집어서 이제 오돌도돌한 면이 뒤쪽으로 향하게 해서 요렇게 장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 핀 두 개 얘를 뽑게 되면은 얘가 이제 빠질 거예요. 살살. 그 전에 지금 칼라 파트 제가 본드로 고정한 거를 미리 좀 뺄게요. 이거는 꼭 나중에 작업을 다 하고 다시 달아 줄 거예요. 자, 요 상태에서 요거를 살살살살살살살 예, 요렇게 하면은 요게 원래 요 안에 있거든요. 요거와 요렇게 빠집니다. 요 봉도 여기 보면은 무드 나사가 있습니다. 이 무드 나사를 톡톡 쳐줘서 빼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굳이 저는 안 뺄게요. 왜냐면 이걸 쓰지를 않을 거기 때문에 안 빼고 옆으로 빼두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뭐 슬링고리 이것도 따로 안 쓰고 이것도 이렇게 하면은 지금 빠졌죠. 자, 그 다음은 이제 아웃바레를 분리를 해야 됩니다. 아웃바레를 분리하기 위해서는 이 아래쪽에 여기 십자 드라이브 나사가 있습니다. 요거를 먼저 풀어주세요.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이거 풀어준 나사도 풀게 되면은 이제 요게 빠지죠. 이게 앞으로 쑥 빠질 거예요. 빠지고 요 부분도 빠지고, 그리고 요거 간격 조절하는 요거 텐션 주는 얘도 빠질 거고요. 그러면은 이제 바렐 락이 이렇게 나타날 거예요. 이 락은. 근데 이 락이 공구가 좀 필요합니다. 요런 공구가 있으면 좋고요. 요런 공구를 이용해서 요렇게 딱 물려서 작업을 하는데,
이게 지금 요거는 이제 알리에서 파는 실총용 바렐 락이나 이런 거 렌치 푸는 거예요. 이 스톡봉이라든지 푸는 건데 이 마루이 MWS가 이 푸는 공구 사이즈가 실총이랑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풀다가 상당히 많은 분들이 열받아 하시는데 요런 공구가 있습니다. 전용 공구예요. 마루이 MWS 이 전용 공구 요렇게 생겼습니다. 이거 가더사에서 나오는 건데 요런 식으로 생겨 있고 요거를 여기에 꼽으면은 요런 식으로 홈에 딱 맞아 들어가요. 그럼 요거를 잡고 이렇게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푸시면 돼요. 한 번만 돌려주면은 그냥 빠지거든요. 그러면은 요거를 손으로 요렇게 풀 때 요거 손이 날카로우니까 손이 비일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그래서 요렇게 풀면 아주 쉽게 풀린다는 거. 이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열받아 하시죠. 이제 아웃바리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빠지면 잘 안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밑에 뭐 하나 받치시고 요거를 고무망치로 통통통 아 잘 빠지네요. 요런 식으로 하면은 요렇게 아웃바렐이 그냥 분리가 됩니다. 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리고 나면은 이제 요 챔버 자 그리고 나면은 이제 이거 챔버랑 요 이너바렐 세트가 그냥 이렇게 빠집니다. 빠지면은 뽑으시면 되고 뺄 때 중요하셔야 될 게 이게 뭐 따로 그 나사로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안 돼 있기 때문에 뺄 때 이게 분리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분리가 될 수 있으니까 그 점은 조심을 하십시오. 요 앞에 있는 고무 링으로만 지금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따로 빼놓도록 할게요. 한번 세척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그리고 요 안에 요 지금 잘 안 보이겠지만 요 위쪽에 있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이 부분을 십자 드라이버를 이용을 해서 여기 넣으면 요 안에 십자 나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거를 풀게 되면은 요런 나사가 하나 풀리고요. 요 나사를 빼면은 요 안쪽에 있는 지금 보이시는 이 챔버 부분을 뺄 수가 있어요. 한번 빼볼게요. 요게 이제 마루이 MWS의 호복고무 레버입니다. 요런 식으로 요거 돌려서 호복고무를 하고 여기에 지금 나사가 걸리는 방식이죠. 상당히 기름이 많이 묻어 있는데 아 이거 뭐 좀 받쳐놓고 할걸 그랬나? 비닐을 기름이 너무 많이 붙는데 아무튼 요거 해놓고 제가 테이블은 한번 닦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은 지금 이제 상부 리시버는 완전히 이거 분리가 됐어요. 원래는 요 뭡니까 이거 요 더스트 커버까지 제가 교체를 하려 했는데 아직 더스트 커버 부품을 못 구해서 더스트 커버 풀려면은 요 있죠 여기 더스트 커버 요 아래쪽에 있는 요거를 그냥 쭉 당기면 빠집니다. 근데 이제 뺄 때 문제가 뭐냐니까 여기 있는 E링 요 앞쪽에 있는 E링이 있습니다. E링 요거를 뽑아 주셔야 되고요. 요거를 쭉 당기면 그냥 푹 빠져요. 이거를 교체하기 위해서는 핸드가드를 뽑아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저처럼 이런 작업을 할 때는 요것도 뭐 교체를 고려를 하고 있으신 분이 있다라고 하면 같이 교체를 하면 좋겠죠. 그렇게 해서 3부 리시버 앞쪽에 핸드가드 부분을 완전히 분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 버퍼는 요 아래쪽으로 눌러서 그냥 버퍼 빼시면 돼요. 요 버퍼 스프링 요걸 뽑으면 되고 요 버퍼는 그대로 쓸 거라서 그리고 요거는 혹시나 모르니까 지금 하부 리시버는 저희가 따로 안 만질 거예요. 스톡봉만 지금 분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스톡봉 분리 요 공구를 통해서 스톡봉을 좀 분리를 하려고 합니다. 생각보다 쉽게 풀리네요. 요거를 이용해서 요 지금 제일 쉬운 거 요 이게 홈이 있죠. 요 홈을 요 어딘가에 걸어요. 걸어서 이렇게 건 상태에서 얘를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주면 풀립니다. 그래서 방향을 걱정하시는 분은 핸드가드도 반시계 방향으로 푸는 거고 시계 방향으로 쪼는 거예요. 스톡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풀고 이렇게 요 스톡봉이랑 요 중간에 있는 철 있죠. 요것도 뒤로 빼야지 요 밑에 걸리니까 요 밑에 홈이 있죠. 요게 딱 요 안에 걸리기 때문에 안 돌아가요. 빼실 때 스톡봉 빼실 때 주시하셔야 될 게 요 밑에 요게 지금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요 스프링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요 스프링 요 안에 있는 스프링 요거 날아가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안 잃어버리시게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렇게 하면은 요 지금 스톡봉도 분리가 됐습니다. 요 스톡봉은 지금 쓰지 않을 거니까
따로 빼놓도록 할게요. 요 스프링은 제가 따로 여기다가 보관을 할게요. 나중에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이 스프링이 하는 역할이 안에 심이 하나 있는데 이 스프링이 아까 뺀 스프링 요거 있죠. 여기 꼽혀 있는 요 스프링. 요 스프링이 없다라고 하면은 요 리어 사이트 고정하는 부분이 그냥 빠져버립니다. 요거. 요게 지금 락이 걸리는 요 부분에 락이 걸리게 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딱 꼽혀 있을 때 이 스프링이 들어가 있어야지만 동작을 하니까 참고를 하십시오. 이거 제일 중요한 부품이에요. 이거. 이거 없으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해서 두도록 할게요.